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 23회 33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그 당시 기출문제가 지금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서 제가 임의로 교체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좀더 어려운 느낌이 들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매장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게 매장 신고,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자, 근데 니은에 화장을 하려는 자, 디귿에 개장을 하려는 자 이렇게 했네요. 화장, 개장, 가족, 종중, 운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리을에 보면 분묘일기의 점유 면적은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그 분묘의 상습, 비석 등 시설물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합장 20제곱미터 액수로 출제됐죠. 그리고 미음,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 비읍이 틀렸네요. 비읍.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시옷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조성하려는 자니까 미리죠. 미리란 말 없어도. 그 다음에 2형에 있는 법인 자연장지, 가족 묘지, 종중 묘지, 문중 묘지의 경우에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기출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갑이고요. 예, 개업공개사는 갑이고, 보조원이 을이고요. 을혜인이 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에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등록 이전에는 못합니다. 개업공개사도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일 때는 보증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2번이 맞네요. 1번은 이전에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맞습니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갑은 을의 모든 행위, X,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갑 사장이 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 직원은 을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당연히 잘못한 직원 책임 있고요.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보험회사는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보조원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35번도 사실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지금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걸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업, 휴업, 니은, 폐업은 등록증 원본이죠. 그 다음에, 디귿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예,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증에 변경 인장을 찍어야 되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전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거래종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도 모두 사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 제출해야 되는 것은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개가 정답이고요. 원본 제출 안 하는 거두 개밖에 없죠. 이것도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자,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표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2번 미등기 전세 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미등기 전세, 우리 흔히 동네말로 하는 전세, 채권적 전세도 주택임대차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그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전입신고 외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 X네요. 대항력은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고요. 주택을 인도받고 즉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항력은 생깁니다.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요. 우선 면제,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죠. 대항력만 갖추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